나는 구독을 했네? 구독! 안녕하세요. 부여 서하실농원의 나우박사 주민찬입니다. 네, 오늘 봄 식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작업이 들어와서 황금좁눈향, 황금눈향 200주 작업하러 왔습니다. 네, 우선 황금좁눈향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흙이 털리기 때문에 망포트에 이렇게 망포트에 담아서 처음 식재할 때부터 망포트에 담아서 식재를 합니다. 망포트에 식재를 하면은 이렇게 분이 그냥 한삽 질러서 어이 동팀장님 예 지금 망포트 찔렀어요 예 조심하세요 예 국팀장님께서는 우선 4대 천왕을 클리어하고 하셨는데 동팀장님은 벌써 5대 천왕째네요. 네, 벌써 다섯 번째 품종까지 분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네, 어떻습니까 동팀장님? 예, 아주 편합니다. 갑질하기가. 인사 안 하시고 바로 그냥 대답만 하시네요. 네. 잘하는지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잘해줬잖아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네, 이렇게 동팀장님께서 한삽 질러서 캐시면은 제가 이제 날르고 이렇게 동생 주민주가 한동대 예비에 21학번 주민주가 위에다 상차를 떠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사전사 여전사 주민주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동팀장님 왜 웃습니까? 아주 멋있는 것 같습니다. 후배를 잘 좋은 후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위에다가 이렇게 동생 주민주가 2단으로 1단을 쌓고 위에다 2단까지 쌓는 상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따가 전부 다 작업 끝나고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은 9시 반에 설렁설렁 나와가지고 자, 현재 시각 10시 10분입니다. 자, 10시 10분에 황금 좋눈향 200개를 캐가지고 지금 상차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아, 제가 쌓았습니다. 자, 열심히 주민주 씨가 나르고 민창이 형이 잘 캐가지고 이렇게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자,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역시 17학번 임동영 후배 동팀장님께서는 아주 에이스입니다. 동영 선배 멋지다. 역시.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황금좁눈향 200주 작업을 했습니다. 네, 집에 가서 하우스 선별할 때 이어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